반갑습니다. 오늘은 깨물로 하모니 가를 어느 정도 숙달 하시면 꼭 배워보고 싶은 주법이 있죠. 바로 5도 화음을 응용한 베이스 주법, 5도 베이스 주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5도 베이스 주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화음들이 있습니다. 트레몰로 하모니카는 3개의 화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3 화음 또는 3도 화음, 1도, 3도, 5도, 즉 5도 화음, 1도, 3도, 5도, 8도, 즉 옥타브 화음을, 이 세 가지 화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5도 베이스 화음을 하기 위해서는 5도 화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하실 하모니카는요, 트레몰로 하모니카 C키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3, 5 화음 부는 방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도, 점솔, 저미를 각각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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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보겠습니다. 도, 점솔, 점미, 각각 이 세 화음을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입모양이 이 정도 상태가 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입모양은 흐, 흐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베이스 주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양쪽의 입꼬리의 넓이입니다. 자연스러운 입모양 흐, 이 상태가 제일 괜찮습니다. 흐. 자, 하모니카의 도와 점솔 저미를, 자, 흐. 자, 이 상태는 혀가 하모니카에 붙는 게 아니겠죠. 자, 우리 이빨 뒤쪽에, 자, 윗니 아랫니 뒤쪽에 혀는 그대로 두시고, 자, 바람만 나오는 겁니다. 호흡만 크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연습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준음 도, 점, 솔, 저미를 여러 차례 각각 불러줍니다. 자, 도와 저 미까지의 거리가 한 이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 흐 정도의 거리, 흐 정도의 거리. 이걸 그대로 호흡을 하시는 김에 호흡을, 자, 이렇게 한번 타고 올라가 봅시다. 도와 점솔 점미. 이 세 개의 음이 정확하게 나야 됩니다. 음이 정확하게 나야지만 그 다음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혀의 방향을 틀어서, 자, 혀의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서 저음 솔과 저미를 혀로 막아주고 도만 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하모니카를 가르치다 보면요,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혀의 위치입니다. 잘 보세요. 허, 잘못 연습하게 되면요, 혀에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허,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 말이죠. 자, 제가 설명해 드린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혀의 움직이는 위치는, 자, 볼펜을 기준으로요. 이 정도입니다. 자, 보이시죠? 요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겠죠? 자, 이게 흡니다. 상태의 혀 모양이 하모니카에 지그시 붙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하모니카를 두 손으로 잡지 말고요. 한 손으로 잡고, 자, 잘못된 혀 붙이는 거. 밀리면 안 돼요. 혀가 밀리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고요. 자, 지그시 하모니카 오른손으로 지그시 잡았을 경우에, 자, 밀리지가 않죠? 이렇게 밀리면 그만큼 하모니카의 혀가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하모니카가 밀리면 안 됩니다. 자, 자,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십시오. 자, 특이한 경우인데요. 지도를 하다 보면 턱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혀와 동시에 턱도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턱의 힘을 빼는 방법은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방법은 턱에 힘이 들어갔을 때 경우입니다. 자, 보통은 흐로 하시는데 턱에 너무 힘이 들어간다 하면 흐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턱을 한번 만져보시면서 자, 턱에 힘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나? 턱에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자, 이겁니다. 자, 이 정도. 자, 혀잘 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혀를 자연스럽게 왼쪽 입꼬리에다가 살짝 그냥 댄다는 느낌. 자, 허는 소리가 동시에 나오겠죠. 넓은 호흡으로 허, 이 넓이의 소리가, 그러면 이 넓이의 소리가 내볼 경우에, 도를 기준으로 내볼 경우에 도, 점, 솔, 저미가 난다는 거죠. 여기서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바람이 나오는 거죠. 허의 상태에서 계속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빨리 시도해 봅니다. 자, 허예, 허예. 우리 트레몰로 하모니카는 복음 하모니카라고 얘기하죠. 겹복을 씁니다. 아래 위가 겹쳐 있다 해서 겹복자를 써서 복음 하모니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폭이 자 하나하나 이 폭이 1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만 혀가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요. 소리가 새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지금 새는 소리가 난 거예요. 자, 제가 원하는 소리인 자, 3단계 빨리 가는 거. 일반적으로 이 베이스를 앞에 붙였다 해서 아쿠민 베이스 또는 전타 베이스로 갑니다. 베이스가 바로 다이렉트로 붙죠. 호흡이 나가자마자 바로 베이스를 치는 거. 베이스 주법은 하나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두번 이상 베이스를 쳐야지 리듬이 살아나거든요. 자, 그래서 흐예, 흐예. 자, 호흡의 라인은 그대로 있으면서 흐예, 흐예. 자, 보세요. 베이스 두번 쳤습니다. 한 호흡에 실타리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끊어 먹죠. 이런 유형의 베이스를 뭐라고 했죠? 아쿠민 베이스 또는 전타 베이스라고 했습니다. 혀를 하모니카에 치지 않고요. 혀를 그대로 갖다 대 보겠습니다. 자, 점솔과 점미를 혀로 살짝 갖다 대 볼게요. 혀를 붙이고 이동하는 상태, 즉이 주법을 텅블럭이라 합니다. 텅블럭. 혀를 통한 테크닉들을 통틀어 말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텅이란 영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혀로 싱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텅잉 싱글, 즉 T싱글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T싱글을 하게 되면 솔로 하모니카를 불때더 안전하게, 더 호흡적으로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법으로 속주법, 이런 속주법도 T싱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오도 베이스를 하는 방법, 그리고 전타 베이스까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뒤에서 베이스가 붙는, 즉, 뒷구민 베이스 또는 후타 베이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연습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